맞다, 대전까지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 계시죠? 나와 계셨어요? 예,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예. 여기 신분증? 예, 신분증 내시면 출입증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퇴근하시고 아,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제가 저 사모님하고 구면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방송에서 많이 뵙지? 네, 방송에서. 예. 물어봤더니 제일 전문이신 분을. 맞습니다. 저는 상표 담당이고요. 그러시죠. 네, 특허 예, 담당. 아, 저랑 친하게 지내시겠는데. 아, 네. 농담입니다. 이거 저 복장은 들으셨죠? 저희가 아,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방송에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덮죽이라고 만드셨는데 어떤 분이 방송에 나간 그 다음날 바로 덮죽이라고 상표 등록을 신청한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분은 그 다음에 중복해서 덮죽덮죽이라고 상표를 등록 절차를 이제 들어오셨고 마치 골목 식당에서 나왔던 집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처럼 하는 바람에 이 원래 하시던 분은 질타도 많이 받고 있고 오해도 많이 받고 있고 심적으로 타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표를 등록해야 되는데 직접 찾아뵙고 처리하는 과정도 좀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지만 이것도 어찌 됐건 간에 자기의 권리나 자기가 만든 걸 충분히 얘기하면 얼마든지 이게 진행 절차에서 충분히 처리가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시청자를 대변해서 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이쪽 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 특허 출원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쪽으로. 특허 출원. 네, 근데 상표를 하시게 되면 이제 상표 쪽. 아, 상표하고 특허가 다른 거죠, 정확하게. 네, 네, 네.